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9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추천주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제롬 파월이 어제 다시 한번 더 제롬 파월 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주요 내용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실적 부진이 때문에 주가가 빠지느냐 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다시 한번 올라갈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0.3%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은 0.75% 상승 마감했어요. 뭐, 장 중에 좀더 상승폭이 올랐었지만, 장 후반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장 후반에 일부 차익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지금 현재 1121원 14전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에요. 환율은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이제 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3273억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일부 매수세 유입됐고, 투신에 대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자, 오늘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움직임을 좀 보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개별 종목군들 좀 움직였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을 했던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다시 반등. 그리고 제약바이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AACR 관련된 부분이 또 열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또 개별주들도 또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을 보면 개별적인 양상들이 좀 많이 나타냅니다. 그만큼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일단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가 이제 NC소프트가 잡혔습니다. 자, NC소프트 다시 한번더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두 번째 이제 인버스가 잡혔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이제 SK, CJ제일제당, LG전자 순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데, 자, 카카오는 이제, 다음날부터 액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자, 액분이 100%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액면 분할 같은 경우, 해외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었죠. 애플은 또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또 반등을 보이면서 또다시 액면 분할 한번더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액면가를 줄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액면가를 줄이면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액면 분할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액면가를 낮추니까 반대급부인 바로 이제 주식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래가 좀더 활성화되겠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액면 분할을 할때 고가 권역에서 많이 합니다. 그만큼 또 일부 차익 매물도 상당 부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 주가 이제 다섯 주가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은 일단 좀 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자. 자, DLENC, 이거 삼성 SDI, 오늘 삼성 SDI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삼성 SDI 후반기부터 다시 한번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이슈 때문에 나왔는데요. 좀 이따 예상 실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LNF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예, 지금 주가가 상당히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런 기업들이 항상 10만 이상까지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좋은 모습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일제지 오늘 매수세가 다시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웹젠, 뭐 오스템 임플란트, 제넥신,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오늘 시장에서 개별주적인 양상들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젠에 대해서 많은 매수세가 쏠리는데,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더 코로나가 재유행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ST팜은 오늘 mRNA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ST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동아소시오 홀딩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함께 봐야 되고요. 또 mRNA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아이진 이 시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아이진도 함께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연기금은 오늘 SK에 가장 많은 매수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대기업 중에서도 SK에 대한 사업 재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주사 형태를 띠고 그 밑에 회사들은 이제 사업회사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주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주사 플러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투자예요. 지금 현재 이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보면 SK를 지주사의 형태를 띠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적인 부분이 이제 상당한 투자를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역할을 좀더 공고히 다지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SK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더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좀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고, 자, 삼성 SDI가 지금 오늘 앞서서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삼성 물산, 현대건설 순으로 4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자, 그리고 솔브레인하고 세트렌 헬스케어, ST팜도 여기 또 보이죠. 지금 오늘 낙폭이 컸던 자리에서 오늘 반등을 강하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오스코텍, 레오켄바이오 이런 것들 이제 또 ASR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고, 녹십자리에서 마찬가지죠. 자, 인선이엔티가 또 올라왔는데, 인선이엔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인선이엔티와 와이엔텍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KGETS가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코엔텍이 있는데, 코엔텍은 이미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 지금 KGTS 같은 경우에 의료용 폐기물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기업이나 와이엔텍이 실적 대비해서는 또 저평가거든요. 함께 봐야 된다. 인선이엔티는 폐기물 처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고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자, 유니쌤과 동국제약에 대한 이름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또 등판했는데, 뉴스부터 보면 파월 연준의 돈 풀기 축소 아직이다. 아, 자, 고용 그리고 물가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밑에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줄이려면 연준의 양대 목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하면서 그뭐 밑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완전 미국 경제의 완전한 개방이 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경기 회복세는 고르지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제롬 파월과 지금 자넷 옐런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두 사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바로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완전 고용을 이렇게 내겠다, 고용률이 나오고 물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실업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평소 때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완전 비둘기파다 그렇게 보는 걸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자넷 옐런과 지금 제롬 파월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실업률의 상당 부분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걸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초기가 진행 중인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곧장 그 다음에 이어서 법인세 인상을 해서 뭘 하겠다 했어요. 바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얘네들 눈에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실업률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빠지면 4%대보다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미국이. 2019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6%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제롬 파월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쉽게 돈 풀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변수가 될수 있는 게 뭐냐? 가상화폐라고 저는 봐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현물이라든지 또는 뭐 금,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돈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다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빠집니다. 가상화폐 쪽으로. 실제로 이 가상화폐 쪽에 또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기득권들이 예상했던 방향과는 조금은 예상 외로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을 했다면 당연히 주식 쪽으로 많은 유동성이 흘러가면서 증시를 올릴 줄 알았는데, 증시가 그러면 상승 회복을 붙일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이 가상화폐 쪽으로도 상당 부분 돈이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 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요게 변수가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다만 미국의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이나 자네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낮출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자, 이것도 보십시오. 자, 4월 달, 우리가 4월 1일과 4월 8일을 보시면, 자, 4월 8일도 예상치가 68만 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던 게 74만 건이에요. 고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배드한 겁니다, 지금은. 자,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은, 나 실업했으니까 수당 돌라고 청구하는 건이에요. 나 실업자 됐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청구할 테니 너희가 내 월급을 대신 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4월 달 돼가지고도 68만 건 예상했는데, 68만 예상했는데 71만 건 기록했고, 요번에 68만 건또 예상했는데 74만 건 기록했어요. 쉽게 안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까지 상당히 불안전한 모습이다. 장기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풀려고 하지만, 방향성을 봤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 자체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좀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한 유동성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변수가 있다면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쏠리는 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예상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삼성 SDI에 대한 예상 실적입니다. 우리가 이 삼성 SDI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할때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은 모습은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좋아지느냐를 묻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주들은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현재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전망치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 SDI는 최근에도 오늘도 매기세가 유입됐던 것을 왜 유입됐습니까? 결국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하지만 우리 LG화학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LG화학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자, 왼쪽은 일단 실적 전망치니까 실적 전망치부터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보면 매출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높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높아요. 심지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초과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영업이익이 1조 시대를 최초로 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 부분 영업이익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LG화학과 삼성SDI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바로 LG화학은 여전히 기초 소재 분야에 대해서 지금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였죠. 제가 조금 옮겼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것은 매출액 자체는 이 정도 나올 건데, 거기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것은 약 30%에서 35%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영업이익이 모두 다 여기서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2차전지 분야에서는 1000억원 가까이를 예상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기초 소재 분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삼성의 SDI하고 겹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2차전지 분야. 자, LG화학에 대한 실적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것은 25에서 30% 수준이에요. 대신에 삼성의 SDI가 차지하는 것은 8에서 90% 수준이고,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10%가 안됩니다. 2차전지가. 그것이 바로 이 실적 시즌에 드러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이런 2차전지 분야 말고 기초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는 반등이 안 나오느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에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에도 이만큼에 대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SD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저는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적 발표일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언제냐면, LG화학이 어디 있어요? 22일 날 여기 있죠. LG화학이 여기에 발표를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대충 보면, 삼성 SDI가 어떤 실적을 기록할지, 대충 감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2차전지 분야에 대한 부분도 상세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SDI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대충 윤곽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LG화학의 실적이 22일인데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급등보다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로 자리를 잡아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더 빠집니까? 그거는 아닐 것이다. 자, 지금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LG화학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지금 8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는 양상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현재는 이 투신권과 그리고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이 자리에서 투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고 있는 양상들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닥을 현재는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78만원대가 자 앞에서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고 넘어왔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익실현 물량 기간에 의해서 좀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가는 아직 외국인들이 남아있던 구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 내지 일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살짝 끝을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SDI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이 2차전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업황이 우리의 엄청난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분야 자체가 그러면 결국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4월달 내에 조금 더 반등을 좀 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붙이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좀 유입이 좀 일부 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바로 연기금과 투신이 상당 부분 매수가 유입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기관에 의해서 자리를 좀 잡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 대신 전분기보다 좀 안 좋은 것 뿐이다. 1분기는 비수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 SDI도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다음에 요것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반등을 붙이면서 80만까지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넘어간다. 그것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5월 5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쉽게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조금은 루즈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버티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신규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은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실적 이후까지도 보면서 들어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디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개별적인 성향이 많이 띄고 있다는 부분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해결을 해야 되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우리가 이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발표됐다 그러면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도 오를 수 있지만,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됐다면 그에 따라 또 실망 매물도 상당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저는 LG화학에 대한 실적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대응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가격이 현재 뭐 상당부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또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 대형주에 대해서 매기세가 좀 쏠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음 주도 이 유동성의 시장을 또 즐겁게 또 이겨내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도 저희도 이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내일자 다음 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추천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비코전자와 이녹스 첨단소의 027 할 건데요. 일단 027은 앞서서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갔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 가고 난 다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중국 소비란 유아용품 관련해서 소비에 대한 회복세가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동종업종을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군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왜 접근을 안 하냐면, 최근에 이제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주식 카페 같은 데서 이 아가방 컴퍼니가 많이 좀 돕니다. 그래서 그런 동호회 관련 종목군들은 저는 접근을 안 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48,000대부터 이제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58,000까지 올라왔는데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죠. 지금 현재 바닥권역을 다지고 48,000원대 매집 가격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는 상당 부분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만 보더라도 3일선을 꾸준하게 이제 밟으면서 가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한 추세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좀더 추세적인 부분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차량용 PCB에 대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보면 뭐 LG전자도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현대모비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도 다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래처가 상당히 다양한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업부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10가지에 대한 종목을 발굴하겠다라는 정부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최근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저항기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매출이 늘어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더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집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목군들도 같이 보셨습니다. 4월 한 달의 기적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한번 기적을 이뤄보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딜 가나 수익률은 제가 1등을 기록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해서나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밴드 이용 안내 사항인데요. 이런 거는 그림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꼭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즐겁게 좀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